안녕하세요. 뉴럴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랩을 대체할 다른 무료 GPU 대여 환경을 알려드릴게요. 코랩에서 AI 이미지에 대한 제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무료 티어에서는 대부분의 실행 방법이 막히게 되었어요. 현재 남아있는 방법도 곧 막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신 유료 이용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입문자분들이나 정말 가볍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다른 무료 환경을 소개시켜드리고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가 처음이시거나 설정값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에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소개시켜드릴 환경은 캐글이에요. 코랩에 비하면 제한사항이 많지만 입문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코랩과 유사한 환경이라 거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주일에 30시간 제공으로 사용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대여자원도 T4 듀얼과 피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용량도 실행환경 용량이 포함한 데는 20기가로 넉넉한 편이에요. 단점으로는 구글 드라이브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입력 출력이 쉽지 않다는 점과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 점,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NSFW 검사가 빡빡한 점이에요. 네거 프롬프트에 제한을 걸어도 와일드카드로 배치를 돌리다 보면 안 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블럭 처리될 수 있어요. 이제 사용 방법을 알아볼게요. 캐글에 접속해주세요. 구글 계정으로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 있어요. 가입이 완료되면 노트북을 생성해주세요. 노트북이 뜨면 오른쪽 아래에 휴대폰 인증을 클릭해주세요. 휴대폰을 인증해야 외부 인터넷 연결과 GPU를 사용할 수 있어요. 국제 문자 메시지라서 차단 메시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주세요. 인증이 완료되었으면 더보기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웹 UI를 클릭해주세요. 카피 에디트를 클릭해 주세요. 해당 노트북 파일이 본인 계정에 자동으로 복사돼요. 오른쪽에 인터넷을 활성화해 주시고 GPU도 T4를 선택해 주세요. 바로 실행해 주세요. 5분 정도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료돼요. 설치 완료는 실행 로그를 확인하셔도 되고, 위쪽 실행 아이콘을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코드를 실행해 주세요. 3분 정도 기다리시면 실행이 완료돼요. 위에 비밀번호를 복사해 두시고 URL을 클릭해서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이제 코랩과 똑같이 이용하시면 돼요. 생성한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다운받으셔야 해요. 종료 후에 아래 코드를 실행해서 한 번에 다운받으셔도 돼요.
컨트롤렉과 익스텐션의 경우는 이렇게 직접 트루 값을 입력하시면 설치돼요. 다시 설치를 실행하시고 기다렸다가 다시 실행하시면 돼요. 제 실행은 빠른 편이에요. 로라 입력의 경우 조금 복잡한데요. 이렇게 사용할 로라를 다운받는 코드를 노트북에 직접 넣어주시거나 오른쪽 데이터셋을 통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데이터셋 이름은 webui-lora로 입력해주세요. 사용할 로라를 업로드해주세요. 저장해주세요. 저장할 때 중복 파일 확인 메시지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중복 포함을 클릭하셔야 업로드 돼요. 이제 실행할 때마다 로라를 다운받고 시작돼요.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 볼게요. 라이코리스나 와일드카드도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다른 체크포인트를 받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복사해 오면 돼요. 실행해서 확인해 볼게요.
남은 GPU 할당량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해요. 사용 후에는 상단의 종료를 클릭해서 멈춰주세요. 이렇게 사용했던 노트북 파일은 캐글 계정에 저장돼요. 이후에는 캐글에 접속해서 바로 이어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콜앱 대체형 환경 캐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명확한 사용 시간과 언제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입문자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무료 환경인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 랩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